취임이 필요한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를 위해 19년째 섬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코너스톤 교회 커넥션 사역을 이유리 통신원이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15쌍의 부부. 이들은 세네갈, 에콰도르,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사역자들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매년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커넥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넥션의 목표는 단 하나, 영적으로 지친 사역자들의 재충전입니다. 모든 비행기표를 저희들이 사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호텔, 모든 음식, 모든 건 문만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쉬시고 가시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넥션 사역엔 유명 강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범한 성도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기까지. 참석자들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코너스톤 교회가 지향하는 평신도 목회를 배웁니다. 또한 커넥션은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은 2박 3일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해 자연 속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늘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섬김 받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레고 너무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 자신의 또 어떤 존재감, 정체성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코너스톤 교회가 커넥션 사역을 이어온 것은 벌써 19년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했기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종용 목사는 섬김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섬겼더니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섬기던 성도들이 리바이브 되고, 리차지 되고, 리프레시 되고, 리커넥 되고, 오히려 우리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향한 한 교회의 아낌없는 헌신이 건강한 사역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